작가님 뭐해요? 제가요 지금 예쁜 거 만들고 있어요. 아! 찾으려고요?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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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가 철철 나요! 찌찌! 너무해! 너무해! 칼 너무해! 붙여드릴게요. 이게 붙인 거예요? 붙인 거예요. 피가 지금 다 질질 흘러나오는데? 어머, 상처가 깊었네. 어머 요즘 누가 대리분들 이렇게 붙여요 작가님. 그럼요. 기본이 안 돼 있어. 저도 한번 붙여주세요. 네. 우선 밴드를요 내려놓으세요.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귀를 일자로 이렇게 반을 잘라주시는 거예요. 가위가 있으시면 더 좋으시겠죠? 저는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또 칼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심해요. 네.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주시고 어? 밴드에 날개가 생겼어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뭐 잠자리 날개 그냥 바로 떼세요. 오! 잠자리 날개적이죠? 잠자리 그런 다음에 붙여주세요. 이렇게 어? 오, 지그 네 지그재그로 붙여주시는 거예요. 어? X 같아요. 네, X. 카메라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좀 도와주세요. 여기 좀 잡아볼래요? 잡아볼게요. 네. 이렇게 넌 X야. 넌 나한테 다가오지 마. 이런 느낌이죠. 관심 없어요. 네. 저도 싫어하는 남자 이성 친구를 X다 X. 하는 것처럼 이렇게 X로 이러면 2X라지 아니에요? 이 반대쪽 또 찐. 네. 이렇게 나풀나풀 밴드를 나비처럼 만들어준 다음에 네. 작가님 아까 피 철철 났죠? 제가 지금 피가 또 나고 있는데 오, 피가 왜 이렇게 나요? 네, 여기다가 좀 붙여주세요. 자 그러면 먼저 한쪽 날개를 X 네. 그 다음 또 다른 날개를 X X 그 다음에 또 여기 반대를 이렇게 X 여기도 X 이렇게.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완벽하게 쫀쫀하게 고정이 되거든요. 당겨지는 느낌도 있어서 상추 회복에 빠를 것 같아요.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지금까지 속속 끝.